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초보 탈출 운전 매뉴얼 세 번째 시간, 차량 내부 명칭 익히기입니다. 차량 내부에 대해서 꼭 명칭을 알아야 되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그 내부에 맞는 정확한 명칭을 쓰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잡고 있는 게 핸들이라고 다들 많이 하잖아요. 이 핸들은 이제 콩글리시입니다. 콩글리시. 정확한 명칭은 조향장치 또는 스티어링 힐이라고 얘기해 주신 게 정확한 명칭이겠죠. 예를 들어서, 야, 이게 뭐야? 핸들. 이 핸들도 몰라? 이거보다는, 스티어링 힐.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사람이 어디 가서 대화를 할 때, 설령 무식하더라도 보이는 것은 유식해 보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차량 내부의 기본적인 명칭을 좀 익혀 두시면, 누가 옆에 탔을 때, 뭐, 가족이나, 아니면 뭐, 아이들이 물어볼 때, 야, 이거는 스티어링 힐이야. 우와,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운전 시작하는 거 완벽하게 다 몰라도 기본적인 명칭 정도는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세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앞에 잘 보이시죠? 이게 차량 내부의 모습입니다. 예, 차량 내부는 어떻게 나누어져 있냐면, 우선 상단, 우리 운전자가 앉았을 때 위로 상단 보이죠? 이 상단 부분, 그 다음에 앞에 전면 부분, 그 다음에 의자 앉아 있는 하단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게는. 그래서 상단 부분은 여기 가운데 지금 불 들어와 있죠? 실내등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우리가 오버헤드 콘솔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버헤드 콘솔. 자, 발음은 안 좋습니다. 영어로 못하기 때문에. 자, 오버헤드 콘솔인데, 우리가 운전자의 머리가 요 정도 있죠. 그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오버헤드고요. 콘솔은 우리 수납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게 스파크라 수납 공간이었는데, 좀 좋은 차들은 여기에 선글라스를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콘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버헤드 콘솔이라고 우리가 일명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내등도 켜고 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계속 실내등을 켜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 맞춰주시면 도어가 열리면 이렇게 불이 켜집니다. 그다음 여기서 왼쪽으로 눌러주면 이건 항상 꺼짐 상태. 예,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보시면 예, 보이죠? 이게 이제 선바이저예요. 선바이저. 햇빛 가리개. 예. 이 햇빛 가리개는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왼쪽에서 들어오는 빛도 차단할 수 있고요. 정면에 들어오는 햇빛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바이저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이 전면부. 여기를 통째로 우리가 대시보드라고 그래요. 대시보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면부를 대시보드를 하는데, 대시보드는 이렇게 핸들부. 핸들은 이제 우리 콩글리시라고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 드렸죠. 스티어링, 힐, 요 깜빡이까지 다 포함. 그래서 좌측 레버, 우측 레버. 우리나라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한글로는 막대기. 두 개의 막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힐, 조향 장치. 그 다음에 이렇게 계기판. 예, 계기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 가운데에 센터죠. 센터 페시아. 여기는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비상전멸등, 라디오, 공조 장치. 이렇게 센터패시아. 자, 우측으로 가면 뭐가 있죠? 글러브 박스. 예, 글러브 뭐죠? 장갑이죠. 박스. 글러브를 넣는 박스. 예전에는 이 시동을 바깥에서 크랭크 축을 바깥에, 우리 경운기 아시죠? 경운기 딸딸딸딸딸 돌리는 거 바깥에 시동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 시동 거는 장치가 있었어요. 쇠로 된 거. 그게 이제 돌리려면 겨울에 추워요. 그리고 뭐 이렇게 쇳가루도 묻고 이래가지고 장갑을 끼고 돌렸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여기다 둔 게 지금의 글러브 박스로 발전한 거죠. 저는 이제 글러브 박스에 뭘 넣었냐면, 여러분들은 뭐 다양하게 넣지만 전면 유리를 닦는 이렇게 걸레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소화기.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증. 그 다음에 마스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의부 마스크를 꼭 챙겨놓고 다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왼쪽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페달부에요. 페달부. 예, 페달부인데 여기는 브레이크, 수동차는 클러치, 엑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발판 올리는 이제 풋레스트라고 있습니다. 풋레스트. 예, 풋레스트. 그래서, 아, 여기 이렇게. 그래서, 대시보드는 크게, 자, 스티어링 휠, 계기판, 센터 패시아, 글러브 박스, 그 다음에 페달부. 이렇게, 예, 대시보드 나눠져 있고요. 이제 뒤로 와야 되겠죠. 중간 정도 오면은 이제 기어봉이 보이죠. 예, 기어봉이 보입니다. 그래서, 변속 장치. 예,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여기 시트죠. 시트. 예, 시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을 보시면, 이거 보이죠? 이게 문이죠, 문. 도어. 예, 도어입니다, 도어. 그래서 도어에 이제 각종, 뭐, 창문을 내리고 올리고, 그 다음 사이드미러를 접고 하고 있죠. 요걸 이제 도어 트림이라고 하시면 돼요. 도어 트림.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동전을 넣거나, 먹던 껌을 버리기도 하고요. 먹던 사탕을 버리기도 하고, 사탕도 놔두고요. 예, 다양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요걸 도어 포켓이라고 합니다. 도어 포켓. 예, 도어 포켓. 그래서 요 정도, 명칭 정도는 알고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다음 시간에, 예, 또, 다른 교육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육회 상쾌 통쾌 운전가사 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